2013년 여름, 폭우가 쏟아지던 늦은 오후였다. 도와주세요. 살려주세요. 여름이 시작되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요, 분명해요. 이 집에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아, 저기 부인, 사정은 알겠지만 모두가 나 미쳤다고 생각해요. 하지만 증거도 있다고요. 보세요, 제가 쓰지도 않은 전기요금이 터무니없이 많이 나왔어요. 허허, 그 참... 누군가 있어요. 누군가 있어. 파라노이드 타입의 스키조프레니아, 일명 현지평 정신분열증. 누군가 장신을 미행하거나 훔쳐본다는 망상에 시달리는 질환. 제발 도와주세요. 하루하루가 끔찍한 악몽이에요. 도와주세요. 제발 도와주세요. 하루라도 편하게 잘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. 좋습니다, 부인. 진정하시고 자세히 말씀해보세요. 왜 그런지 그녀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. 과도하게 청구된 전기요금이 흥미를 자극했기 때문이다. 어? 이상하네. 왜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지? 말도 안 돼. 심지어 해가 진 다음에 전등까지 꺼봤어요. 하지만 도통 줄어들지 않은 전기요금.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이 집에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살고 있는 게 아닐까. 괜찮았어. 비밀은 바로 이거였어. 제습기의 실시간 소비 전력은 약 340와트, 1시간당 106원 정도입니다. 특히 장마철에 하루 평균 8시간 정도 이용하면 한 달에 약 80kWh, 무려 26,000원이 더 나온다는 사실. 하지만 여름철엔 너무 습한걸요. 하하, 부인, 제습기로만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스스로도 습기를 제거할 수 있고 신문지로도 눅눅함을 없앨 수 있죠. 또한 향초를 활용하면 습기는 물론 냄새까지 없앨 수 있답니다. 그렇군요. 장마철 필수품 제습기, 잘 알고 사용하면 더 효율적입니다. 제습기 사용을 조금만 줄이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면 건강과 에너지를 모두 지킬 수 있답니다. 아, 정말 감사해요. 이제 편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수사대장님, 너무 감사해요. 에너지를 둘러싼 모든 미스테리가 풀리는 그날까지 에너지 엑스파일 수사대가 간다! 좋습니다, 부인. 죄송합니다. 다시. 수사대장님, 너무 감사해요. 아, 너무 잘한다. 남편한테 좀 부탁해요. 5분 살았어. 5분 살았고. 도와주세요. 제발 하루라도 편하게 잘 수 있게. 에너지 엑스파일 수사대가 간다!